반갑습니다. 최고위원 이현주입니다. 여러분, 8년 전 이맘때가 생각나십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압수수색한다면서 마치 정의로운 검사인양 공정과 상식을 떠들면서 청와대 앞에 갔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그 윤석열 검사의 지금 그 꼴을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지금 그 꼴을 보란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은커녕 지금 자신의 배우자, 자신의 처가의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서 급급한 내로남불의 대명사, 대한민국에서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정한 상식 웃기고 있네. 이제는 심지어 자신의 마누라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 국리마저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뭔데 우리의 소중한 아들들을, 자기가 뭔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멋대로 처분하려 합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 삶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의 나라는 미중 전쟁에, 경제, 산업 경쟁력에 핏땀 흘리면서 우리가 전부 다 뛰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무능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비리마저, 비리 가지고 우리가 끌어내린다 하고 하기에는 이제 부족합니다. 그는 무능하기마저 합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